못하고 프리뷰도 5분 간단히 진행하고 있지만 미래에는 좀 전문성을 키워서 이 중계도 할 수 있는 아나운서가 한번 돼보고 싶은데요. 여자 아나운서가 야구를 중계한 적이 없죠. 네, 야구는 못할 것 같고요. 샤우팅이 안 돼서 뭐 배구나 뭐 골프 그리고 당구 이미 하시고 있는 선배님들도 계시고요. 좀 전문성을 키워서 캐스터까지 할 수 있는 아나운서가 되면 네, 저의 목표 달성하지 않을까. 일단은 스포츠 아나운서니까 스포츠 잘하는 아나운서도 되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야구할 때는 정말 여자 아마추어 야구부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공을 던지는 것도 좋아하고 또 골프하면 스윙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실 축구도 좋아요. 축구도 최근에 하셨잖아요. 제가 하는 영상을 또 올리기도 했었는데 공놀이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만약에 스포츠 방송 잘하는 아나운서니까 좀 스포츠도 잘하는 아나운서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언제든지 참여해서 뭐 여자 축구부, 전 사실 대학교 때 축구화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에 제가 여대 나왔는데 축구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축구 대회 그 단과 대별로 대회가 있었는데 참가하려고 축구화도 막 준비하고 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왕이면은 내가 정말 좋아하고 즐기는 거를 좀 같이 시청자들한테 보여주면서 나도 우리 함께 좋아하는 거 같이 재밌게 즐겨요 라는 그런 방송이 되고 싶어요. 네, 저는 입사할 때부터 재영 선배한테 그 시행 왜요? 네, 태극재영. 네, 태극재영 선배께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EPL 중계 한번 해보고 싶다고 나중에 EPL 좋아하니까 그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현실적인 제약이 많겠지만 그렇게라도 영국 현지에 영국 현지에 대한 욕심 영국 현지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다면 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극기 이렇게 네.